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어제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고 아픈 딸내미랑 비를 맞으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그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장문의 댓글을.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고 인스타에만 올렸는데 인스타가 지금 제가 핫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신이님,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기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장문의 댓글을 쓰셨을 때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설령 사기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중에 제가 보낸 돈으로, 제가 10만 원 보냈거든요. 제가 보낸 돈으로 밥한끼 먹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라도 하게 되겠죠. 그 당시에는 사기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기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셨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그 도와달라고 손 내민 거에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린 거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몇년 전에 직원들이랑 베트남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 앞에 구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돈을 드렸거든요. 물론 달러를 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같이 여행 가셨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 구걸 하시는 분들한테 왜 돈을 줘요? 저런 사람들 상습적이야. 그러면서 돈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지금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저 추운데도 나와서 엎드려서 있고 하루 종일 저렇게 앉아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 되세요. 그 고생값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신이는 그래요. 2, 3년 전에 그 피싱 사기로 5천만 원을 잃고 나니까, 만약에 이게 사기였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잖아요. 물론 있으면 더 풍요롭게 살겠죠. 풍족하게 살겠죠. 그렇지만 없어도 제가 힘들게 살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유 있게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힘든 분들 있으면 그냥 도와준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이분들한테 그냥 잠깐 힘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그럼 그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저처럼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아낌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제발.